장마가 코앞인데 기록적인 폭우에 사망사고가 났던 반지하촌 일대는 아직도 무방비 상태입니다. 물막이판 같은 침수 방지 시설 없는 곳 여전히 많습니다. 다시 간다. 김태우 기자입니다. 안에서 열어야 돼! 밑에 당근 장치 열어! 지난 2022년 8월, 폭우로 서울 신림동 반지하촌은 물바다가 됐습니다.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시는 며칠 뒤 반지하 대책을 내놨습니다. 대표적인 침수 취약지이자 열악한 주거 형태인 반지하 지하주택을 없애 나가겠습니다. 여름 장마가 다가오는 지금, 어떻게 됐는지 다시 가봤습니다. 침수로 세 모녀가 숨졌던 반지하 주택. 이곳은 참사 이후 2년째 텅 비어 있습니다. 바로 옆 반지하에 살던 주민은 인근 지상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. 비가 올 때마다 이 급이 나는 거지. 이것도 또 장기 못 탔다나. 정부와 서울시는 이주비, 무이자 대출로 반지하 주민들의 지상 이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여전히 반지하를 떠나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. 돈이 없으면 반지하에서 살아야 되는 거지. 지상으로 올라가면 벌써 집값이 다 보통도 없으면 할 수 없어 다 주저앉아 있어. 급한 대로 반지하 주택 창문과 출입구에 물막이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물막이판 설치가 필요한 10곳 중 4곳꼴로 아직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. 서울 신림동에 있는 한 반지하 주택인데요. 창문엔 이렇게 물막이판이 설치돼 있지만 더 낮은 곳에 있는 현관문 앞엔 별다른 침수 방지 시설이 없습니다. 설치된 곳도 제 역할을 못하거나 관리가 엉망입니다. 물막이판을 끼우는 틀이 한쪽만 남아있거나 아예 뜯겨 나갔습니다. 전선 구멍을 물막이판에 뚫어놔 물이 그대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곳도 보입니다.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건물주 분들이 하는 게 맞아요. 저희가 그 부분까지 어떻게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. 침수 취약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거주를 막겠다는 계획은 목표치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습니다. 세입자 승계 등 매입이 곤란한 경우가 많은 데다 매입 가격을 두고 집주인과 의견차도 큰 겁니다. 월세를 가지고 생활을 하시잖아요, 여러분들. 그래서 이제 이거 팔아도 뭐 딱히 갈 데도 마땅치 않고.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장마 앞에 반지하 주택 주민들의 불안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. 다시 간다, 김태우입니다.